하시면 주문이 안 돼요. 그래서 얼른 찍어드리려고 왔어요. 자, 벨트와 세트시고 네이비 컬러예요. 컬러는 지금 본을 동일한 컬러라고 보시고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되세요. 5 사이즈는 5 사이즈, 66은 66 사이즈. 무언가 지금 이 친구가 왜 반응이 좋았냐면 왜 이 친구가 반응이 괜찮았냐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정말 기본 클래식한 느낌,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정말 유행 타지도 않고 무언가 차려 입었는데도 너무 과하지 않은, 정말 기본을 입었는데 뭔가 그냥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많이들 기다리셨나봐요. 어디 출근룩으로도 괜찮고 강의 서서 강의하실 때도 괜찮고 무언가 격식을 차려야 될 때 상견례 자리 그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원피스입니다. 얼른 지금 보여드려야 돼서 빨리 찍었고요. 자, 옷을 입었어요. 갈게요. 저는 뮬하고 함께 신었습니다. 제가 만능이라고 말씀드린 뮬. 이 뮬 가져가실 손님들 만능이죠. 제가 몇 번 강조하죠. 디파입니다. 여파. 이 친구의 장점은 뭐냐면 좀 더 가까이 갈게요. 장점이 뭐냐면요. 기장감이에요. 팔기장감. 지금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부분이 팔기장감 때문에 기장감이 뭐라고 하지? 왜 생각이 안 날까 또? 팔꿈치. 어떡하지? 점점 멍청이가 되나 봐. 네, 팔꿈치를 가려줘서 딱 이 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 핀타 관계 잡아줬고요. 정말 단조롭고 촥 떨어지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원피스예요. 정말 무언가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나면서도 무언가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원단감 때문에 제가 항상 메리앤이 말씀드리는 거, 메리앤은 원단이에요. 메리앤은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단 때문에 더 고급짐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 아마 지금 보시면 그냥 폴리 원단이라고만 보실 거예요. 아마 보시면 근데 폴리의 원단보다는 저는 린넨이 폴리와 린넨이 섞인 원단이라고 지금 저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봤을 땐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움직였을 때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부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H라인으로 정말 정복처럼 떨어졌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시려나? 정복처럼 떨어졌어요. 정말 고급집니다. 고급져요. 많이 고급져요. 별거 없는데 고급집. 무언가 차려입어야 될 때, 격식을 차려야 될 때, 그럴 때 정말 과하지 않은 그런 원피스예요. 정말 괜찮네요. 정말 허리띠 어때요? 뭔가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 있죠? 정복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친구 이쪽이 약간 많이 벌어진다고들 많이 하셨어요. 불편하시면 여기 똑딱이 안쪽에 똑딱이 히든으로 한 개 해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이쪽은 불편하시면 작은 똑딱이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퀄리티를 풀어볼게요. 오늘도 또 손님 오면 또 끊기려나? 허리띠를 풀면 그냥 H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예요. 정말 그냥 떨어지면 벨트가 포함이기 때문에 벨트와 함께 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본질 그대로 입으시면 되신다고. 본질 그대로.
보셔야지 예쁘시다고 설명 드렸죠? 이 친구는 벨트 한 개 나온 친구라서 이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고급집니다. 많이 고급져요. 네, 설명 드릴게요. 자, 네이비 컬러, 카키 베이지 컬러예요. 카키 베이지라고 설명드렸는데 카키 베이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봤을 때 비둘기 컬러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혼용을 보시면 레이온 52, 폴리에스터 39, 플렉스 6, 스판 3 이렇게 되어 많이 어렵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본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뚜루루롱님. 제가 본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폴리 소재랑 린넨이랑 섞인 듯한 느낌이에요. 그냥 딱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받아보시면 메리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를 알겠네. 메리인이 정말 쉽게 설명을 했구나 라고 하실 거고요. 폴리와 린넨이 섞였다는 그런 딱 그 느낌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레이 컬러로 이게 카키 베이지인데 카키 베이지 컬러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사진에서 원단감 보이시죠? 그냥 린넨처럼 약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완벽한 린넨은 아니에요. 린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 린넨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원단 얇고요. 여름에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디테일, 뒷포켓이에요. 보시면 포켓이 있습니다. 포켓이 있는데요. 이 포켓은 페이크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머니는 저를 제일 좋아해요. 모든 거에 주머니가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주머니가 없어요. 없습니다. 주머니 없어요. 주머니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마루둥둥님 반갑습니다. 네, 넥라인 보여드릴게요. 넥라인 이건 어깨라인이군요. 아까 전에 제가 이 피팅하고서 설명드렸죠? 한땀 잡아줬어요. 뒤쪽에서 한땀 잡아줘서 이렇게 어깨라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뒷부분 네, 벨트와 세트시고 그레이 컬러도 너무 난 어두운 컬러만 있는데 난 좀 밝은 거 입고 싶어. 그러면 그레이 컬러 그레이라고 그냥 말할게요. 그레이 컬러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감 부분이세요. 안쪽에 안감 처리 되어 있고요. 정말 원단 정말 얇아요. 정말 얇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히든 단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딜까? 지금 제가 피팅했을 때는 단추가 안 보이죠. 단추는 어디 쪽에 있냐면 히든으로 이렇게 안쪽에 히든으로 되어 있어요. 히든으로 안쪽에 단추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히든 단추가 다 되어 있어요. 블랙 컬러가 잘 보이지 않아서 단추 디테일도 디테일 또한 고급지죠. 고급. 제가 입은 컬러. 네이비 컬러. 지금 어둡게 찍혔는데 지금 제가 입은 이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런 원피스 찾으셨던 분들, 이런 원피스 기다리셨던 분들, 슬릿은 앞쪽과 뒤쪽 양쪽으로 있어요. 요즘 구두도 이거 말고 다른 구두에 신어볼게요. 이 친구는 구두에 신어야지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메시지가 들어오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컬러가 네이비 컬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두 컬러 중에 저 픽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전 네이비 컬러 추천드릴게요. 그레이 컬러도 되게 밝아서 어두운 컬러 있으시면 좋아하겠지만 네이비 컬러는 무언가 더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메리인한테 골라주시라고 하시면 저 네이비 컬러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면 유행도 안 탈 거고 네이비가 조금 더 좀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뻐요. 그래도 예쁩니다. 너 블랙 컬러 실 좋아? 블랙과 한번 더 신어줄게요. 어차피 네이비는 뭐 다 잘 어울려요. 정 사이즈 입으시면 되세요. 벌써 끝났네요. 어떡하죠? 벌써 끝났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입어보고 갈게요. 정 사이즈 입으셔야 됩니다. H라인이라서 정 사이즈 입으셔야 돼요. 타이트하게 나와봐야 돼요. 슬리퍼 한번 신어보고 그리고 제가 투피스 한 게 투피스 한 게 입어볼게요. 어떤 제품이냐면 제가 이걸 이제 손님들께 이제 사진 올리고서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장례식? 장례식 반응이었어요. 뭐야 장례식장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완전 장례식복인데? 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입어드려야겠어요. 장례식복 아닙니다. 장례식복 아니에요. 네, 투피스예요. 사이즈 5 사이즈 6 사이즈 나오시고 세트신데 아까 이걸 물어보시는 건가? 자켓만 되시냐고? 메시지 방금 받았는데 뭔가 텔레파시가 통한 건가? 제가 방송 끝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켓만 구매 가능하시냐고 저한테 메시지 주셨는데 이 친구를 보시고 그러셨던 건가? 네, 스커트와 5 사이즈 6 사이즈 나오시고요. 소재. 이 친구 자꾸 장례식장 복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입어드릴게요. 폴리스탈 97 폴리우리텐 3이에요. 정말 폴리 원단이라서 촥촥촥촥 떨어지는 원단이에요. 정말 근데 입었는데 진짜 장례식장이면 어떡하지? 일단은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앞판이고요. 앞판, 뒷판이에요. 크롭한 기장으로 나왔고요. 단추는 싸게 단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뒷단추로 싸게 단추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도 지퍼 있으시고 싸게 단추로 되어 있어요. 5 사이즈, 6 사이즈 나오시고 제가 한번 입겠습니다. 이 친구는 베이지 컬러랑 블랙 컬러 나오거든요. 근데 블랙 컬러가 장례식장이 말씀하셔서 계속 있는 거죠. 입어보겠습니다. 입어볼게요. 잠시만 계세요. 입고 올게요.
왔어요. 옷 입으면서 더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장례식장 같은 느낌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코디해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집에 무조건 다 블랙만 있어. 블랙만 있을 때는 이런 액세서리 같이 하셔도 예쁘거든요. 이런 브러치를 이렇게 하셔도 좀 더 너무 이거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전요 이렇게 코디 드리잖아요. 이렇게 드리면 저는 코디를 되게 많이 해드려요. 쇼룸에서도 코디를 해놓고서 이렇게 DP를 하고 해놓는데 그럼 이쪽 그럼 손님들께서 물어보시죠. 얘 때문에 안 예쁜데 얘 때문에 예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그럼 저는 그냥 같이 들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얘 때문에 안 예쁘거든요. 제가 무언가 허전하기 때문에 이걸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꾸 제가 거울로 보고 얘를 하니까 지금 위치를 모르겠어. 무튼 이쪽으로 할까요? 너무 블랙이라서 나 이거 너무 장례식장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거 하나 껴주시면 좀 더 밝아지시거든요. 아니면 스카프를 같이 하셔도 집에 있는 스카프 많으시니까 그런 거 같이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주머니 있으세요? 주머니 있습니다. 폴리 소재라서 정말 이렇습니다. 정말 이런 핀턱들 보이세요? 자세하게 보이시면 이런 핀턱들 지금 옷 사이즈를 입었는데 저희 제품은 크게 나온 제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품은 살짝 더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런 핀턱들 두 줄 잡아줬고 세 줄 잡아줬고 아마 직접 받아보시면 정말 부들부들. 메리에는 뭐다? 메리에는 원단이다. 메리에는 원단이다. 같은 옷들 되게 많으실지라도 저희 옷은 달라요. 어차피 세트로 가져갈 세트 품목이신데 세트 아니에요. 맞아요. 단품으로 가능하세요. 단품 가능하신데 왜 그러시지? 단품 가능하세요. 자켓 따로, 스커트는 스커트 따로. 이건 단품으로도 가능하시니까 문의 주시면 돼요. 이 친구는 세트로 입으실 거면 이렇게 브러치를 하시면 되시고 단품으로 입으실 때는 따로도 입으셔도 되겠는데요. 팔 부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싸게 닫죠? 되게 크롭한 기장으로 그냥 단독으로 이거 한 느낌 입으시고 바지 입으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자켓인데 블라우스처럼 입으셔도 되실 것 같다고 말씀드리냐면 소재가 정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소재 자체가 폴리처럼 정말 블라우스 느낌이 나기 때문에 단독으로 블라우스 대용으로 입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켓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장례식 장례식 아니에요. 장례식 장례식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세트로 구매하시면 이 브러치도 같이 드릴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지 장례식 느낌 안 나거든요. 이 친구는 세트로 구매하셔도 되시고 단품으로 자켓만 구매하셔도 되시는 부분이세요. 여기에 제가 다른 걸 바지를 입어볼게요. 어떤 걸 입어볼까요? 화이트 바지 입어볼까요? 저희 옷이 되게 많아요. 멀리서 보니까 이런 차르르 바지를 입어볼까요? 바지 한번 입겠습니다. 차르르 바지 입을게요. 자켓만 입어도 예쁜데? 예쁜데요? 바지를 입어볼게요. 너무 바지를 안 어울리는 걸 입었나? 지금 제가 바지 입은 이유는 자켓핏 보시라고 바지를 입었어요. 자켓핏을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네, 자켓핏 보세요. 자켓 예쁘죠? 그런 뭐지 그냥 블라우스 느낌으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오픈하고 싶은데 제가 안쪽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서 오픈해도 예쁠 것 같은데 마니크롭이세요. 마니크롭입니다. 마니크롭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크롭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크롭 저 말씀드렸죠? 크롭은 크롭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리실 때 되도록이면 크롭 입으실 때는 올리지 마세요. 크롭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즘 다 크롭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단품으로 입으셔도 예쁘네요. 네, 자켓핏 보여드리려고 입었습니다. 바지는 그냥 얘랑은 지금 엄말스럽기 때문에 자켓핏 잘 보이셨죠? 네. 오늘 그냥 두 제품 보여드렸어요. 이 제품 계획이 없었는데 자꾸 제 방송 때 이제 손님이 들어오시니까 자꾸 중단이 되었기에 중단이 자꾸 되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두 제품 입고 갑니다. 네, 궁금하시면 1대1 문의 주시고 캡처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되세요. 네,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고 오겠어요. 감사합니다. 동영상 라방 저장된 거 처음부터 돌려보시고 캡처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되세요. 네, 모든 제품 문의 주시면 되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1대1 문의 주시면 네, 제 사이트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